여러분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까마중을 볼 것입니다. 기대해도 좋습니다. 자, 보시죠. 오, 이게 뭡니까, 이게? 야, 엄청 큰데, 이거 까마중인데? 예. 야, 까마중인데, 뭐 이렇게 커요? 예, 이 까마중을 이제 오. 옛날 우리 까마중에다가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걸 계량 시기에 가지고 왕까마중이라고 해서 지금 와. 재배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왕까마중이라고 그래요? 예. 와. 제가 지금 먹고 있는데 맛은 뭐 일반 까마중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? 예, 그건 맛은 그렇고 크기가 예. 한 3배 내지 한 4배 정도 크지. 이야, 정말 크네요. 예, 예, 큽니다. 예. 근데 이거를 재배를 하셨습니까? 예, 재배를 해서 지금 뭐 효소 아닌 효소까지 담아놓은 상태. 오, 제품 개발까지 하셨군요. 예. 이야. 저는 이렇게 까마중 큰 거 처음 봅니다. 뭐 토종 까마중에 비해서 진짜 한 3배, 4배 큰 것 같네요. 예. 야, 이거 뭐 얼마나 뭐 많이 재배하셨습니까? 한 200평 재배했댔습니다. 아, 야, 많이 하셨네요. 이게 재배가 어렵진 않습니까? 예, 재배는 쉽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심어만 놓으면은 초기에만 좀 신경 쓰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퇴비만 많이 주면은 아주 엄청나게 잘 자라고 잘 달립니다. 야, 이거 재배해가지고 수확하는 재미도 있겠는데 커가지고? 예, 이제 수확하려면은 보통 이제 10월 초순에서 예, 예 중순 이때가 이제 수확기가 됩니다. 야, 이거 참 진짜 신기하네요. 제가 이렇게 큰 까마중을 처음 봐서 이게 거듭 놀랍습니다. 그 옛날부터 이 까마중이 좋다는 소리는 들어도 예. 참 뭐 조상님들이 보통 이래 보면 뭐 무슨 뭐 아프다 이래면은 그저 까마중을 날치기에는 까마중을 기본적으로 먹고 이랬습니다. 아, 옛날에 네, 그런 예, 예. 경험이 있으세요? 예, 그래 이제 저도 촌에서 컸기 때문에 예. 좀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게 까마중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이제 이러니까 이걸 심어보니까 수확량도 좀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너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뭐 내가 이걸 상품화해서 팔기에는 좀 그렇습니다. 야, 지금은 농사를 안 지으세요? 예, 지금은 지금 뭐 중지 상태고 효소나 뭐 이런 것만 전데 담근 것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좀 연맥을 합니다. 계속해서 조금씩 심어는 나가는데 뭐 어떻게 판로만 좀 되면은 어떻게 좀 더 심어볼 생각은 있습니다. 까마중, 이 왕까마중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선생님 연락처로 이 영상에 좀 남겨도 되겠습니까? 예, 예. 야, 정말 저만 신기해 할 것 같지는 않아요.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근데 제가 알기에는 이제 이 기술센터에서 했는지, 이게 토종에서 이 개량 시킬 때, 그런 이제 분야에서 개량을 시켰다고 이렇게 저거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이제 기술센터인지 그거는 알지는 못하지만은, 완전히, 보기에도 그렇고, 먹어봐도 맛도 그렇고, 다 똑같습니다. 토종이나. 그러나, 예. 크기가 크니까 수확량이 많다. 이제 이래서 한번 해볼만은 합니다. 아유, 시청자 여러분, 여기가 지금 강원도 춘천인데요. 오늘 춥다고 그랬더니 지금 저녁 때가 되니까 정말 추워서 이 지금 화면이 조금씩 떨리는 거 이해해 주세요. 제가 추워서 떨고 있습니다 지금. 야, 정말 열매도 우리 그 토종보다 훨씬 많이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커서 그런지. 많이 알립니다, 이게. 우리 여기 약초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까마중 좀
이 왕까마중에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자,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.